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격과 승스타이가 플러그인이 외서부 쪽에서는 HTTPS로만 받아올 수밖에 없지만 걔가 중간에 어차피 패킷을 받으셔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 클라이언트한테는 그냥 HTTP 그 프로토콜로 전송을 해주고 우선 뭐 물론 처음에 데이터 체인지로 HTTPS를 HTTPS URL을 HTTPS 그냥 URL로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그 HTTP 프로토콜로 접속을 하면은 외서로 쪽에 그 HTTPS가 아닌 그냥 HTTP가 접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방금 질문하신 분처럼 웹서버 쪽에서 HTTPS로 그냥 HTTPS로만 접속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페이지가 에러 같은 없는 프로토콜, 예, 서비스하지 않는 프로토콜이니까 페이지가 보이지 않는데 그 공격자가 승스타이가 중간에서 서버 쪽에는 HTTPS고 클라이언트 쪽에는 HTTP 패킷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변환을 해서 전송을 해주게 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HTTPS 프로토콜이니까 뭐 인증서를 인증서도 필요 없고 인증서 경고 참고 쓰지 않고 예, 그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아, 맨 끝에 가서 이해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SSL로 올 때요. 이제 실제 서버에서 SSL로부터 쭉 오잖아요. 중간에 어택크가 SSL 통신하지 말고 그냥 평문으로 통신하자. 지금 그 말이 그 얘기죠.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예. 예, 아우,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SSL 구간인데 SSL 구간에서 중간에 셉치기 해가지고 하지 말고 아예 이쪽은 SSL 구간인데 이쪽은 평문 구간으로 만들어버리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고요.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햄파스 옥션 한번 해볼까요, 옥션? 국내 사이트 옥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네, 옥션 한번 가보세요. 네. 옥션.co.co. 예, 치고, 데이터 바뀌었나요? 아, 바뀌었죠? 예. 로그인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은 HTTP입니다. 예. 자, 로그인을 클릭하고, 예. 그걸로 하세요. 클릭. 예, 보이시죠? 프레임입니다. 자, 글자가 작은데요. 가까이 보시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에 한 장을 보셔도 돼요. 예. 자, 이거는 SSL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냥 데이터가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 구분은요, HTTPS를 HTTP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지금, 어택은 가만히 놔두고, 지메일 닷컴에서 로그인을 해보세요. 로그인. 클릭? 클릭했어요? 아, 이거 네트워크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 엑스포터로 바뀌죠. 자, 계속 바뀌죠. 이거 네트워크 죽은 게 아니고요. 왜 그런지 봅시다. 포트 80으로 자, 패킷 내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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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혀가지고, 클로즈. 클로즈. 자, 뷰 헥사 끄고, 제 위에. 자, 첫 번째 패킷을 봅시다. 이건 실질적으로 그 웹서버로부터 온 겁니다. 뭐냐, 그 일을 하니까 그래, 너 그 페이지 요구했어? Move the temporary. 네? 그래, 너 페이지 그쪽으로 움직여 하면서 어디냐. 예. 네. 그 위에도 봐봐, 위에도. 자, HTTPS 어쩌고저쩌고 이쪽으로 가. 웹서버가 웹클라이언트한테 알려줬습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지금 스누스파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HTTPS가 HTTP로 바뀌죠. 그 밑에 패킷. 네. HTTP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웹클라이언트 또 요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웹서버가 그걸 딱 받아보고 무슨 말이냐? 네 HTTPS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 패킷이 HTTPS로 왔어요.
근데 소노스 파이에서 또 HTTP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웹서버 앞에 HTTP로 접속을 하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웹서버가 또 저한테 무슨 말이냐. HTTP로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요? 구글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는요, 로그인은 절대로 로그인 클릭 버튼 말고 로그인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곳조차도 휴먼 로그인을 못하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로그인 그 버튼을 누를 때만 HTTP를, S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HTTP를 금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로그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입력하는 페이지까지 HTTPS로 해라. 절대로 HTTP로 들어오게 하지 마라. 네. 구글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할까요? 핫메일.com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엑스포트 띄워가지고 네. 벌써 그러면 안 되지. 네. 포토카시로 잡고 네. 핫메일.com 네. 치면은 예. 여기는 똑똑똑똑똑 계속 잡혀야 돼. X 버튼 누르고, 예. 됐어. 쏙. 아, 클로즈. 자, 아, 예. 이 프로그램은 안 됐는데. 예. 자, 똑같습니다. 요것도, 그, 로그인 중, 그, 처음 페이지까지, 아예 그냥 HTTP는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웹서버에서요. 예. 자,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HTTPS를 HTTP로 변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한 개 더 있습니다. 데이트 들어봅시다, 데이트. 예. 이런 거 보실 때는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